오픈AI 캠퍼스의 코딩 과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딩 과목들은 유치원의 스크래치 코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초급, 중급, 초급 과정에서 4년 동안 대략 한 10과목 정도 더 되는군요. 한 15과목, 16과목 정도를 다루고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대략 한 4, 50개 정도의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스트 관련 과목들은 빼고 나머지들 과목들만 따로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한 것이 요 코딩의 구조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코어 지도자 그룹의 코딩의 구조 세 번째 메뉴죠. 그죠? 요 메뉴이고 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치원 과정 3, 4년인데 유치원을 우리 지금 보통 한 4살, 5살 들어서 한 3년 이상을 유치원에 애들 있는 것 같아요. 제 조카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애가 없어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옆에서 보기에 그 정도인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공부해야 될 것을 스크래치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강의도 샘플 강의 있고 그리고 MIT 온라인 개발 환경에 대한 링크와 교재 또 다 링크가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들을 보고 우리 지금 팀 주피터가 만들어둔 에피소드들에 추가해서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될 대략 에피소드를 1000개 내외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요것들은 앞으로 팀 주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우리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데다가 추가해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는 구글 블락스를 다루어야 돼요. 구글 블락스는 이제 실제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뭔가 기계 장치라는 건데 이게 유치원 어린이들 수준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또 마찬가지인 걸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구글 블락스에 대해서는 이제 스펙이 나왔어요.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강의라든가 교재라든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스펙만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 블락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텐저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것을 이제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초등 과정까지 유치원과 초등 과정의 로보틱스 수업이 돼요. 여기 요 로보틱스 수업은 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항목은 로보틱스 항목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 과정 4년 차 중에서 여기 초등 과정 4년 차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먼저 뽑아봤습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일단 리눅스 수업 필요하죠. 초등 2년 차 그리고 강좌와 교재 링크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트 초등 3년 차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링크와 교재 나와 있고 초등 그리고 3년 차에 자바스크립트 기초도 필요하죠.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지금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들만 뽑은 거예요. 초등 4년 차에서는 HTML5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있고 하스켈도 마찬가지 이렇게 교재 링크도 이번에 다 달아뒀습니다. 여기는 교재가 링크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나 싶을 수가 있는데 교재 링크를 다 걸어뒀으니까 이 교재를 참고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하여튼 무조건 공부를 빠질 수 없는 수업들이에요. 다른 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건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중등도 4년 동안의 코딩 수업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등 과정에 러스트 과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러스트는 따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을 했으니까 러스트는 빼놓겠습니다. 빼고 나머지 과목들이 꽤 많잖아요.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1년 차에는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다 링크와 책들도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그죠? 에피소드 100개 교재 링크도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교재들은 다 오픈되어 있는 교재들이니까 다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스켈 B에서 Learn New Haskell for Great Good 링크 있고 강의 있습니다. 여기 중등 1년차 마칠 내용이고 중등 2년차에서는 RxJS 그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중등 2년차이고 그리고 리액트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훅스 그래서 넣었습니다. 리액트가 일단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로는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쓸 웹 프레임워크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사실 리액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리액트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스트림과 콜백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이 바로 콜백입니다. 그래서 강의와 교재가 될 만한 부분도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중등 3년차에서는 CycleJS. 물론 CycleJS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코딩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CycleJS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활용해서 주로 코딩에 나중에 실제 코딩 실습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Socket.io와 파이썬. 파이썬도 중요한 수업이죠. 그리고 중등 4년차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해서 코딩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딩 수업들은 여기 플랫폼 중에서 러스트 관련된 것들과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은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러스트는 별도의 페이지, 머신러닝 여기 있죠. 그리고 러스트도 있고 로보틱스도 따로 있어요. 여기서 따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딩의 구조에서 다루는 이 과목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좀 전에 봤던 머신러닝, 러스트, 로보틱스 세 과목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초 지식으로서 꼭 필요한 그런 지식들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로도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 높은 언어인 것은 분명합니다.